꿈이라는 게 꼭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꿈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찬이한테는 그런 꿈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도 이겨내고 병이랑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꼭 예찬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누나도 꼭 응원해 줄게요. 알았죠? 예찬이 화이팅이고 그 꿈 포기하면 안 돼요. 알았죠? 꼭 이룰 거예요.